잠옷 샀어요. 이게 백설공주 수면 잠옷이래요. 여기 포인트도 있어. 밖에도 못 나가고 연말 분위기를 좀 내보려고 저만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그리파를 트리로 제가 바꿔봤어요. 일단 선으로 된 트리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감아놨거든요. 우리 아그리파에게 산타 모자를 한번 씌워볼게요. 약간 걸쳐야겠는데. 그냥 테이프가 있지. 어, 이상한 거? 어, 이상해.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 뭘 좀 넣어볼까? 아, 볼륨감. 아, 이상해. 나 완전 천재인데? 생일 꽃가위 모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볼륨감 있는 거잖아. 그치? 나쁘지 않은데? 좋아. 제가 하트도 붙여드릴게요. 너무 과한가? 예쁜데? 근데 오픈이 어때요? 저녁을 먹으려고 왔어요. 아침 먹고 공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족발을 시켰어요.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이고, 마리아. 토순이와 딸기. 와우. 촉촉한 초코칩 케이크를 먹어볼 거예요. 위로 올릴까? 아니, 표정으로 올리냐고. 내 스타일이야. 어? 푸앤쿠 같지 않나? 나는 돼지바랑 비슷한 거야. 달아? 이거 그거 아니야? 엄마는 되게? 맞아. 이게 문제인데 뭐 약간 식초맛인데 조금 딱딱한 식초맛. 먹어볼까? 시원하고 딱딱한 식초. 그치? 아하. 식초이지? 초코 알갱이 없는 식초 맛이다. 맛있어. 근데 막 그렇게 딱딱하다는 표현이 너무... 진짜 돌처럼 딱딱하다는 게 아니라 얼려서 그런가 봐. 맞아, 그런가 보다. 근데 막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난 진짜 엄청 달 줄 알았어. 모든 게 다 초코니까.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